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동이요? 네, 담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이요, 서울. 서울이요? 네. 구이동이요? 네. 구이동 몇 번지로 갈까요? 세안 아파트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계세요.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주차가 많네. 왜 이래? 또 교문동 콜 우리 구리 또 가래 가지 뭐. 안녕하세요. 출발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콜 바로 안 주던데 카카오 길빵했는데 너 안 줄 거면 왜 또 보냈어? 어? 아이 시시야 구리 아무도 안 간댄다. 네가 가라. 그러려고 또 보냈지. 어, 가가지고 그냥 망원역으로 넘어갈까? 망우역으로. 어, 오늘도 조용한 분위기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노. 와, 빈테시 행렬 장난 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 쪽으로 괜찮으실까요? 중앙역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아, 조용하다. 편의점 가서 일용할 양식을 또 오늘. 조용한 뭐 까끌 하나 사 먹어야지 뭐. 뭐? 셀 안 하네 이제. 모두 드려요? 아니요. 어. 일도 없고 큰일이다. 오늘도 드라이브 하다가 끝나는 분위기인데 이거. 아, 쌍문동 콜 잡은 100만 년 만에 콜 잡은 느낌.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치고 있어. 아, 아까 구리 갔다가 이제 처음 콜 잡는 거구나. 콜을 너무 안 줘요. 어떡해요. 300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나만 괜찮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강북 그 주공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주공 아파트예요? 2단지야, 권동 주공.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유역에서 온 데가 권동이라니. 홍신여대까지 내려가 봐. 오늘 뭐야? 콜 세 건, 길빵 세 건인가? 여섯 번 탔네. 손님이야? 손님인가 보다.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위험한데. 월곡동 두산 아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바이크 타세요? 예. 기존 뭐 타세요? 할리도 있고요. 아, BM도 있고요. GS 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GS가 아니라 원래 로드킹이고요. 아, 그 너무 커요. 아, 그죠? 다리가 안 나요. 다들 우주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예요. 네, 사장님 편십시오. 갖고 있던 바이크도. 돈이 없으니까 은행 때문에 팔아버리고. 한 거 맞네. 카메라도 팔아버리고. 아, 좀 있으면 이제 차도 팔아야 될 것 같아. 약 600m와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그렇긴 싫은데. 어? 차는 팔기 싫은데.
아니, 그렇다고 뭐 카메라나 바이크도 팔고 싶어서 판 건 아니지만 차는 진짜 예전부터 옛날부터 똥차긴 한데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차라서 지금 그 차를 중고차로 샀는데 가지고 있는 지가 지금 거의 11년? 10년 된 것 같아요. 차가 이제 2003년식이야. 올해 생일이야. 20년. 20살 생일을 됐어. 만으로. 내가 갖고 온, 차가 그 제작된 지 이제 만 20살 생일 됐는데, 그 한번 케이크 사다가 생일 파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완전 똥차. 이번에 검사 받는데 배기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매도 한번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또 총매가 또 총매 백금 들어가는 거 아시죠? 또 한두 판 한 게 아니거든. 아이고, 여기 또 길빵 손님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음로 21길 사... 은평구 서울음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길방으로 그래도 타긴 탔다. 카코가 콜을 안 줄 소리. 네가 콜을 안 주니까 내가 자꾸 길방 타잖아. 길방 콜도 없고 카카오 콜도 없고. 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물어봐야겠다. 강남 분위기 어때요? 왜 이렇게 못하거나? 어때? 요. 어, 다들 바쁜가 보네. 대답이 없네. 다들 일하고 있어. 나만 놀고 있어. 역촌역, 응암역. 아, 뭐 어디로 가지? 아, 연신내로 갈까? 우와, 빈택시. 홍은동이나 가자.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뭐야, 배차 이제 끝났어? 장난해? 콜도 없는 와중에 놀리네. 불광동 가는 콜이었는데. 낮추기 싫은 마. 이게 일부러 큰 길 안 따라가고 좀 약간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골이 없네. 어? 내들 빈차 따라오네. 미용 미용. 어휴, 앞에도 빈차. 그냥 어딜 가나 피해갈 수가 없구나. 아, 퇴근할까 그냥. 누가 보면 개인 택시인 줄 알 거야. 툭 하면 퇴근한대. 아, 이럽네. 퇴근할까? 믿음의 땅 명지대. 없는 콜도 만들어준다는 명지대. 카카오 어디 가니? 블루님 어디 가세요? 콜 잡았나요? 뭐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긴 한데 할 게 없다. 어? 야, 비상등. 뭐야? 다 손님 태우고 바삐 다니네? 나만 씨, 바보 같아. 와, 다니는 택시들이 다 손님 태우고 다니네. 어, 이 차도 손님 태우고 오고 있는 거. 와, 나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한번 세볼까? 몇 대나 손님 타고 몇 대나 빈차로 다니는지? 이거 빈차. 빈차 한 대. 여기 손님 타고 오는 차 한 대. 1대1. 빈차 대 손님. 1대1. 주시네. 슈퍼 1층 끝. 야, 코스닥이 들어. 방금 전에 지나간 차, 손님. 1대2. 야, 온다도 여기서 그냥 번개처럼 그냥 나가는구나. 빈차 여기 2대, 2대2. 저 빈차는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콜 잡고 가는 거 같은데? 응? 가는 속도가 남다른데? 지금 왼쪽에 택시. 손님 태우고 가네. 2대3. 이 앞에 차 빈차. 3대3. 아, 3대3이면 50%는 그래도 손님 태우고 다닌다는 건데. 아, 나는 완전히, 씨. 하위 10%야? 왜 이래? 나 하위 10%네, 진짜. 놀고 있는 택시, 계속. 뒤에 또 빈 택시. 4대3. 4대3인데, 5대3 빈 택시. 반대스코어 5대3입니다. 아, 여기 또 빈택시 하나요. 6대3. 아, 근데 다들 막 콜 받고 가는 분위기 막 그런 거 같은 생각이 왜 들지? 조금 천천히 달리면 그냥 배회하는 느낌이고, 조금 빨리 간다 싶으면 콜 받고 가는 느낌이고, 앞에 빈택시 6대3. 다시 또 빈택시 7대3. 저 뒤에 또 빈택시 오네. 응? 아이고. 빈택시. 8대3. 빈택시. 5대3. 오, 예약차. 예약차가 열심히 나오고 있다. 이거는 손님이라고 봐야지. 5대4.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왜 예약차가 이렇게 불키고 일로 오는 거야? 자, 여기 빈택시 지나갑니다. 블루 빈택시 10대4. 와, 5분 동안에 2시였는데 지금 2시 5분. 5분 동안에 10대4. 명지대 앞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야, 미디메탈 명지대가 어유 이적 풀 주네. 홍지에 이동. 10대4에서 모니터링 끝. 네, 안녕하세요. 네, 홍지. 네. 네, 안녕하세요. 아, 홍지역과 무학지역 사이인데 이러면 종로까지 또 넘어가잖아.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떠나자. 종로구로 입성하자. 고고. 2부 타임 끝. 16분 오버. 16개 찍어야 되는데 12개. 흥. 종로구 입성. 다 죽었어요. 끝났어. 이제 콜 들어올 거야. 뿅뿅.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저 터지기 직전까지. 고고. 종로구 누상동. 종로에서 종로 안 가? 야, 확실히 종로 오니까 콜이 뜨는구나. 목적지가 있습니다. 응? 중구 명동. 아저씨, 꼭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붙어서 서 있으면 안 되나? 야, 아저씨 진짜. 아니, 인간적으로 좀 오른쪽에 붙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동 좋다. 뭐야 이거? 아직도 안 눌려. 안 눌린 거였네. 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야, 눌린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안 눌린 거였어. 그래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꽂아준 거지. 한참을 굶기다니 이제 코로나 중에 이 사람. 응? 종로 3가 오니까 콜 중에. 아, 그래도 역시 썩어도 준치는 아니고 그래도 종로가 살아있네. 응? 은평구 계속 죽어있었네. 야, 너 종로구 누상동 여기는 계속 뜨네. 아까 잡혔는데 누가 또 취소했나보네. 자꾸 취소했나보네. 코앞이라서.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촌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야 이거? 신촌을 오긴 왔는데 일단 안쪽으로. 어, 새값이세요? 좋아하세요. 조용하다. 언제까지 조용하고 있을 건데. 또 믿음의 땅 신촌에서 이럴 리가 없는데. 뭐야, 여기 언제 기름이 왔어 이렇게? 원래 막혀 있는 거구나. 아, 이 길이구나. 바본가 봐. 아니, 바보 맞지. 사람들은 좀 있는데 콜이 없다. 말이야 방구야. 방구야 방구. 아니, 애기들은 기어 나오는데 택시는 안 잡는다. 말이야 방구야. 어, 우산 접었어. 탄다. 혹시 탈 수 있을까요? 네, 타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연세대 무학학사 갈 수 있을까요? 네. 연세대 무학학사요? 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무학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학이, 저 산 이름이 무학입니다. 아, 사람 이름이에요? 산 이름입니다. 아, 산? 네. 저기, 이제 기숙사를 산을 네. 깎고 지어서 이제. 네. 무학산을 깎고 지어서 무학학사입니다. 아. 네. 무학산을 깎아서 지은 기숙사. 네. 학사는 기숙사. 네, 맞습니다. 네. 연세대는 기숙사를 다 학사라고 불러요? 네, 학사가 이제 기숙사를 부르는 명칭으로. 그럼 몇 학사까지 있어요? 이제 4학사까지 있는데. 1학사가 남자, 네. 2학사가 여자입니다. 3, 4는요? 이제 3은 간호대학, 의과대학, 이제 간호의과대학이고, 4학사는 이제 고시학사입니다. 고시학사? 네, 이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기숙사입니다. 저도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고시학사에 학생들 많아요? 네. 고시학사에도 꽉 차요? 네, 거의 이제 원래는 근데 이제 다른 학사에 비해 인기는 없는데, 네. 이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기숙사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돈도 그렇죠. 싸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얼마씩 해요? 이제 한 학기에 제가 살고 있는 1학사 기준으로. 이제 80만원 후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한 학기에요? 네. 한 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신촌 집값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네요. 네,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하면은 저 이 가격에 살지 못하는데. 아, 그럼요. 네, 조금만 참고 쓰면은 네. 거의 효도에 가까운. 와, 한 학기면 장난 아닌데요? 네. 한 달치인데? 네, 거의 한 달치죠. 보증금을 네. 만약에 월세로 환산을 하면 거의
아, 보증금을 빼더라도 월세만 해도 여기 거의 7, 80 그렇죠. 저 정도 위치면 그래서 1인 그러니까 1실에 몇 아, 있어요? 이제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2인 1실인데 네. 80? 네. 한 학기에? 네. 대박. 엄청 사실 시설도 군대랑 비교했을 때 딱 군대 정도 수준에서 좀 더 좋아서 살만합니다. 아유, 그 정도면 어때요? 네. 사실 군대보다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서 살만합니다. 아, 군대 정도만 돼도 뭐. 네.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살만하다고 느껴서. 사실 그리고 1학사 남자 학생 대부분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네, 아. 다 좋게 생각하고 만족도가 높고 네, 사실 서로에 대해 불만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군대 네. 갔다 왔으면 서로 배려하고 네, 그냥 뭐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서 엄청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남녀 혼용 기숙사는 없죠. 아, 네, 절대 없습니다. 너무 유교적이야. 사실 그 송인천 1학년 캠퍼스를 가면은 이제 네. 층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층으로 네, 네 층으로 이제 남자 층 여자 층인데 여기는 아예 건물 자체로 구분을 해놨어요. 서로 출퇴 못하게 해줬네요. 사실 웬만하면 배제되고 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추세. 안 들어가라고 하는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기숙사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밥을 제공하는 곳이 여자 학사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이제 여자 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지하에 밥 먹고 바로 나오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그럼 기숙사에서 밥도 제공하나요? 이제 돈을 내면은 기숙사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한 학기에 통째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다다리. 제가 먹고 싶을 때 그때 한 식사에 대한 식사권을 사서 먹습니다. 아, 식권 사서 먹는 네. 비싸요? 그냥 적당해요? 신촌 물가에 맞게 또 이제 학교 밥값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 밥을 먹으려면 기숙사 있어야 해서 잘 먹지는 않습니다. 군내 식당 학식은 얼마씩 해요? 차라리 학식을 먹는데 학식 같은 경우에는 싸진도 않아요. 이제 신촌 물가에 비하면 싼데 4천원? 5천원? 6천원. 아, 6천원이요? 네, 5-6천원입니다. 학식이? 네. 와, 많이 비싸구나. 비싸요. 근데 이제 또 신촌으로 나와서 비교해 보면 싼 가격이긴 한데. 아, 그거 그렇죠. 근데 보통 학식은 되게 네, 절반 미만. 네. 연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인간 업체를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하지 않습니다. 저 학생 때 학식이 1,800원이었어요. 저도 19년도에는 4,000원 했는데 네. 복학하고 나니까 그렇죠. 비싸져 있네. 아, 19학번이세요? 네, 저 19학번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연도가 신촌이 처음이라. 아, 이번 연도에? 네. 19학번인데? 그니까 이제 1학년은 송도에 가 있어서 송도에 신촌, 네 신촌을 오지 못하고 2학년부터 신촌 오는데 딱 그때 코로나 터져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아~ 어때요? 송도하고 신촌하고 비교해 보자면 신촌 역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이라는 말이 송도도 나름대로 그 학생들이 더 다양하지 않나요? 외국 학생들이? 서울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요즘 커뮤니티 어떻게 어떤 거 많이 사용해요? 요즘 학생들은? 요즘은 그냥 인스타그램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인스타는? 네. 뭐, 여기서 내려주시면 아 여기서 될까요? 이제 네. 아유,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편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아, 확실히 말하는 스타일을 딱 들어봐도 배운 사람 티 나죠? 그러니까 배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약간 매너 있고 교양 있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대화하기 편한 그런 편하게 얘기를 또 해주는 멋있는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어떡해. 또 신촌 가자. 신촌 도전. 어? 다시 한번 또 신촌에 가서 도전해 보는 걸로. 아니었어? 발산역 5번 출구 가나요? 안녕하세요. 네. 발산역 5번 출구요. 네. 네? 결제를 해주세요. 뒤에서 안 가요? 네, 그냥 길에서 타셨는데요. 아, 네, 죄송해요. 기사님 혹시 그 계좌이체 안 되죠? 계좌이체 괜찮아요. 혹시 계좌이체 가능할까요? 지금 하시면 가능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없죠. 네, 나중에 결제하는 거 안 되시고요. 네. 큰 길가라 문 좀 살짝 닫아주실래요? 차를 네. 안쪽으로 댈게요. 선생님, 휴대폰 번호 안 되죠? 휴대폰 번호가 무슨 말씀이세요? 번호로 보낼게요. 힘들까요, 지금? 번호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계좌이체로 보내면 안 될까요? 계좌이체를 지금 보내는 건 괜찮고요. 나중에 보내는 건 안 되시고요. 여기 연차 안 될까요?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카드 결제 되는데 왜 카드를 계속 안 주고 왜 그랬을까? 카드를 못 찾았었나? 아, 그래도 결제 돼서 다행이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계좌로 보내준다고? 안 돼. 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린 거야. 어, 발산이다. 우장산 화구 강서구청. 강서구청으로 갈까? 야, 강서구청. 간만에 강서구청 가서 오뎅이나 먹을까요? 계란빵? 닭꼬치? 매운 거 닭꼬치? 좋다. 매운 닭꼬치. 왔어요. 어디? 계란빵의 달인. 근데 난 여기서 닭꼬치를 먹을 거라는 거. 김택시 보소,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닭꼬치 매게. 지난번에 안 익어가지고. 아니. 아, 잘 먹고 왔어요. 시간 있을 때 낮에 좀 가야 되는데 신길동에 그 매운 짬뽕 도전하러. 어, 궁금하던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송파? 가락통? 와, 대박. 나 집에 들어가라고? 퇴근하라고 지금? 땡큐지! 고맙지! 강서구청에서 또 가락동까지. 이야, 완전히 버리더니만 한 끗, 어, 예. 좀 지나간 다음에 가세요. 아저씨. 그 출발한 택시는 좀 옆에 지나간 다음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편히 쉬세요. 와, 완전히 복귀했네. 동네 왔네. 좋긴 좋은데. 이러면 또 갈등이 생기지. 이게 또 그냥 들어가야 되나,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일해? 아, 근데 동네 와가지고 또 저기 막 딴 데로 보내버리면 또. 동네 콜만 타고 싶다. 동네 콜은 개뿔, 뭐 콜이 있어야 뭘 골라서 타든지 하지. 뭐 이건 조용한데. 지금 4시 35분. 다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웬 또 수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딱 콜이 딱 떨어지는데 부산. 이런 콜 없나? 지금 인공 뜨면 간다 안 간다? 아, 글쎄 고민되는데. 어차피 뜨지도 않을 거니까. 마무리하려 버그 19개. 지금 시간 다시 10분.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개 찍었고요. 5시 10분이고요. 이제 지금 손님 14번 태웠고 160km 탔고 근무시간 6시간 40분. 집에 갑니다. 다 왔어요. 편의점 들어서 집에 갈 거예요.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 이번에 사무실에서 선물 세트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두 개인가 주더라고요. 노조에서 하나,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나, 회사에서 하나. 선물 딱 받았는데 기분이 묘해. 약간 어? 이게 왜 묘하지? 뭔가 이렇게 낯설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 맨날 주기만 했지. 맨날 막 잔뜩 사다가 뿌리기만 했지. 그러니까 뭐 거래처에서 받긴 했는데 이렇게 막 회사 소속으로 이렇게 직원 입장에서 막 받아보니 좀 낯설어가지고 살짝 묘했어요. 그랬다는 거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받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 타보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 준 건 얇고 조합에서 준 건 조금 두꺼워. 그러니까 동원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 준 거는 참치 세트인 것 같고 두꺼운 거 조합에서 준 거는 그냥 뭐 식용유 세트겠죠. 안 봐도 비교이지. 그렇습니다. 여기 편의점 들었다가 마무리할 거고요. 즐거운 추석.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그 가족분들과 친척분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나름 편히 잘 재충전하시고 또 그 와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이거 좀 이상한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차들 없으니까 많이 보시고 잘 추석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워낙 많이 놀아가지고. 아, 월초만이라도 진짜, 아, 진짜 9월달 진짜.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했는데 개뿔 씨. 집에서 맨날 아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막 이러고. 오늘 좀 나가겠습니다. 또 저도 추석 때 또 이틀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충성. 경민 이렇게 했는데 군대 때
충성이죠. 훅 훅. 바이바이. Fantastic.